네. 자.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우리 솔규 친구 맞죠? 네. 예. 지금, 유럽, 네덜란드 델프트 맞죠? 네덜란드 델프트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굉장히 저도 예전부터 많이 이제, 보고 있는 되게 유명한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시는 우리 솔규 학생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게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흔쾌히 또 이렇게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소규님의 어떤 그 생각과 백그라운드 혹은 좀 비슷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친다면 다른 여기 보시는 학생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네, 선생님들이 영광입니다.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델프트라든지 유럽 쪽 공부하시고 우리 소유님한테 제가 이제 개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지만 백그라운드가 좀 비슷하신 분들도 좀 좋은 어떤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박솔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학사로는 산업 디자인, 이제 공간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고 이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네,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빌딩 테크놀로지라는 트랙을 전공을 하고 이제 그 안에 또 세부 분야로 또 나뉘는데 디자인 인포매틱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네, 다니고 있고 디제스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디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배경이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네. 얘기하는 도중에 이거 분명히 좀 도움이 될것 같다 다른 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아는 관점으로 보면은 산업 디자인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쪽에서 이제 인테리어 쪽 하시다가 그리고 네. 지금 가 있는 곳은 또 빌딩 테크놀로지 쪽이잖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빌딩 테크놀로지 중에서 또 디자인 인포매틱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프를 막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제 사실 디자인 인포매틱스랑 이제 약간 오토메이션, 로보틱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이 처음부터 있어서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세부 분야로 나뉘는 분야는 뭐 클라이밋 디자인이라든지 뭐어 이제 스트럭처 디자인이라든지 약간 이런 분야로 좀 나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가 디자인 인포매틱스여가지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은 이제 디자인 인포매틱스 쪽으로 묶여서 네, 디자인 인포매틱스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산업 네. 디자인 하시다가 이제 유학을 갈때 과를 결정하면 이 점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 네네네. 이겨나요? 이제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하고, 네네, 왜냐면은 산업 저희 디자인을 하고 나.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희 이제 컴퓨테이션 관련된 우리 그 그룹도 있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산업 네네네. 네, 디자인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조금 그쵸, 그쵸. 아이디어가 화학 반응이 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산업 디자인을 배우면은 되게 학교에서 배우고 일을 하던지 간에 되게 에스테틱한 거에 되게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 주관적인 걸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반발감이라든가 그런 게 들더라고요. 약간 엔지니어링 마인드도 배워보고는 싶은데 뭔가 이렇게 선뜻 다가가기에는 솔직히 겁부터 나고 이제 수포자로서 굉장히 좀 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좀큰 현장을 가게 됐는데 진짜 정말 뭐한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건물 하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게 되는데 뭔가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되게 몇만 년 전에 뭐 피라미드를 만들 때도 뭔가 엄청난 노동력과 엄청난 사람들의 생각이 그 건물 하나를 위해서 커넥션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네네네. 잘안 네네. 들렸나요? 예, 중간에 살짝 끊겼어요. 어디서 아, 끊겼냐면은 그래요? 그 네네네. 피라미드 말씀해 주시고. 아, 네네네. 뭔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이 사람들이랑 그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이랑 내 모습과 별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지금을 살고 있는데, 과거를 살고 있다는 느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부터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해서 네덜란드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하면 어쨌든 디자인으로 시작을 하셨고, 근데 그 디자인, 어떤 디자인이냐, 산업에 관련된 네네네. 그런 디자인을 하시다가 어떤 개인적인 인투이션이라든지 경험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테크놀로지를 갖다는 거는 결국엔 엔지니어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빌딩 테크놀로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트럭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토메이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4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포매틱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보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엔지니어링 하냐, 구조를 가지고 엔지니어링 하냐, 각자 어떤 그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이제 친구는 거기서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그 도메인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뭐 빼먹은 거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트랙이고 되게 건강한 트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논문 그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어떤 테크놀로지든 간에 이게 결국에는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도메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쇠를 잘 만들어도 이 쇠가 무슨 뭐 칼리드일지 자동차에 어떤 서스펜션으로 들어갈지 그런 것들 다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디자인 쪽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을 바라보는 다른 어떤 각도로 중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선택하신 거고 거기서 데이터. 데이터는 결국에는 사실 뭐 엔지니어링 스트럭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에는 모든 리소스는 사실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니까 이렇게 점점 낼로우 다운하면서 스페셜리스트 찾아가시는 그런 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 한국에서 보시는 학부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랄까요? 이렇게 내가 다음 스텝으로 물론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그 레드오션에서 막더 열심히 하고 더 진짜 속된 말로 약반 듯한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융합해서 더 잘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맞춰가지고 미래를 그러니까 계속 그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스텝업 계속 도약을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델프트를 선택한 이유나 좀 델프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 해줄 수 있나요? 다른 이제 건축이라든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예,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아, 그 정말 사실 명성이 좋아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직접 수업을 들어보거나 뭐 네덜란드를 가보거나 이런 경험은 없어서 약간 홍보 혹은 이제 이런 쪽은 좋은 것 같고 이런 건좀 나쁜 것 같다. 왜냐면 학생들분들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 뭐잘 편집해 주실 거라고 이제 안 할까요? 믿고 바로 네. 시간이 아, 없어서 아니 바빠요.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큰 이유가 사실 미국 쪽은 학비가 워낙 맞아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워낙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지원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학비는 그렇게 뭐 저렴하다거나 이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하고는 비교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가장 원했던 데는 이제 독일 쪽이긴 한데 이제 그쪽은 학비가 아예 없으니까 좀 그쪽을 원하게 했는데 그쪽은 네, 안 돼가지고 못 갔고 네. 그리고 델프트의 장점이요. 되게 우선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네, 뭐 학교 건물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시설 같은 것도 물론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사실 저는 코로나 때 와서 한 1년 정도를 거의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들은 있는데 아마 네, 이번 년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좋은 점들을 다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뭐 건축 혹은 산업 뭐 이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석사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은 우리 설규님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제가 정보도 어떤 좀 얻고 도움을 네.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네. 간단히 해주셔서, 학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크리미는 이제 졸업인데, 이제 좀한건더 앞서서 졸업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실 가장 좀 원하는 바는 이제 네덜란드에도 좋은 건축 사무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UN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MBRDV라든지 약간 그런 쪽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는 걸 목표로는 잡고 있는데 이번 디시스를 기업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그쪽하고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지금 테시스 하는 방향이 모듈러 프리패브리케이션 이런 쪽인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지원을 좀 해보고 싶은데 거기도 생각이 한국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글쎄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제가 하는 트랙에는 저랑 이제 1년 후배로 오신 분 학교 그렇게밖에 말고 거기 그 말씀하신 뭐 유엔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사무실 없고요. 아, 네네 그런 쪽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얻어서 약간 현장에서 필요한 약간 아카데믹을 위한 아카데믹 그다음에 취업이 더 목표가 있으시면은 근데 굳이 건축 회사로 가시려고 네? 왜? 차라리 애플이나 무슨 뭐 아마존 좀 받을 수 있겠구나. 네, 아닙니다. 네, 건축 좋습니다. 그쪽에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항상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만약에 이런 약간 시나리오 써보면은 오히려 더큰 회사 또 다른 회사 가가지고 탑다운으로 그런 회사들이 쓸수 있는 것들을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좀 이렇게 저걸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참 슬랙방에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커진 건데 횟수만 있으면은 모든 걸다 이렇게 문어발처럼 해보고 그 중에 하나 두개 걸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친구가 선택해서 가보고 약간 하나만 너무 보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포텐셜들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논문 관련된 부분 조금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좀 지네릭하게. 지금 뭐 디시스 작성하려고 그냥 아이디어만 공유해드렸는데 이재희님한테는 약간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던 예, 약간 예, 이 퍼블릭으로 나가니까 그 선상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눠도 되니까. 약간 퍼블릭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프리패브리케이션에 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게이미피케이션 오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서 어떤 유저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뭐 약간 좀더 친환경적인 재료를 좀 접목시킨 어떤 아파트 형식의 디자인을 좀 토픽으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방법론, 그다음에 목적이거든요. 거기 안에서 친구가 다루고 싶은 이렇게 딱 내가 하나의 어떤 토픽이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면 뭐 게이미피케이션 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모듈화돼서 어떤 친환경적인 재료들과 해가지고 이게 실제 이렇게 구현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두 가지, 하나의 방법론과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친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은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갖고 아직 그런 게 준비되진 않았는데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걸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썬뭐 sunlight analysis나 뭐 shadow analysis나 뭐 wind analysis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복셀들이 이제 복셀로 만들어진 박스 안에서 이제 좀 깎아 나가면서 어떤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친구 디시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형식의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것들 준비해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리는 정보가 이렇게 뭐랄까 너무
그러니까 만약 순전히 제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틀릴 수 있는 퍼센트가 매우 높다는 걸 알아두시고 무엇보다 이제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핑퐁핑퐁 하시면서 키워 나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냥 막 던지면은 첫 번째로는 어디서부터 설명드리면 좋을까? 일단은 그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셨나요? 유스 케이스가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 됐는지, 일단은 기존의 사무실이라든지 페이퍼들을 좀 보시고, 비슷한 키워드들, 앱스트랙 같은 거 읽어보시면서, 비슷한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얘네들이 과연 딜 위드,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일단 캐치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프로블럼들이 현재 이슈가 있고, 그 프로블럼들을 얘네들은 이렇게 접근했구나, 쟤네는 저렇게 접근했구나. 그러면 이제 친구 관점에서, 나는 어쨌든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인터랙션을 디자인한다는 거잖아요. 인터랙션을 디자인하고 결국에는 A와 B와 C라는 어떤 엔티티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인터랙션의 정의를 해주면서 인터랙션을 하지만 그 결과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제3의 데이터를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제 생각에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데이터 드리븐하고 제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각각의 엔티티들의 릴레이션십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미니풀한 리서치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그 고정된 팩터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썬넷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썬넷이라는 건 고정된 데이터야. 이거는 어떻게 바뀌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이 고정된 데이터가 친구가 정의하고 있는 어떤 이 환경, 말 그대로 게임이라고 하면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지금처럼 복잡한 이런 세상보다는 굉장히 심플리파이드된 어떤 세상에서 그 데이터가 썬넷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면 서로 영향을 미칠 거냐. 근데 이게 과연 현실 세계에 미니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성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어프로치에서 그래요. 여기서는 사이언티픽 어프로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말 그대로 과학적 접근을 하는 거지. 수학적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값을 찾아내는 쪽, 되게 컨벌지에서 다가가는 쪽인 거고. 제가 이 관련된 비디오도 몇개좀 드릴게요, 끝난 다음에. 아니면 비디오 링크에다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잖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친구의 프로세스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웃풋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아웃풋이 나온 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이발리에이션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좀 디자인적인 어프로치를 할 거다. 좀 이렇게 되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누구나 계산해가지고 되게 옵티마이제이션해서 컨버지 돼가지고 어떤 값을 찾아내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게 사이언티픽한 어프로치가 될수 있고 되게 프로세스 위주로 포커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고 다음 단계 뭐고 다음 단계 뭐고 이 프로세스를 이제 친구만의 어떤 이건 정답이 없는 거죠. 친구가 어떻게 이걸 디자인해 나가냐가 되게 중요한 관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일단은 제 기존의 리서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고 얘네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어떤 이슈를 다루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슈에서 아웃컴이 뭐고 또 거기서 항상 보면 이제 그 있잖아요. 논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데디케이션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인더스트리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업커밍 프로블럼이 있다고요. 그걸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크게 블루포인트를 이해를 해보는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님한테 배운 건데 앱스트라 위주로 키워드로 서치하고 앱스트라 위주로 보고 얘네가 다루는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냐, 그다음에 결국 기대되는 아웃컴과 또 다음 리서치는 무엇이 되냐, 이것들로 이제 요약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쫙 펼쳐보는 거야. 친구가 봤던데 게이미피케이션의 관점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어떤 환경적인 건축,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두 관점이 중요하겠네,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복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게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복셀에 관련돼가지고 막 여러 연구자, 뭐 교수님들, 뭐 실무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 복셀에 대해서도 비디오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더스탠딩을 해버리면 거기까지가 딱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셀은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오브 매트릭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3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2D 매트릭스를 보잖아요. 이미지. 이미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해보자. 1D부터 시작을 해보자. 1D 같은 경우는 1D도 그렇다. 예를 들면 지금의 템퍼처를 보자고요. 온도를 보면은 딱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몇도딱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어떤 콘스턴트 밸류인 거고, 얘네들이 시간을 갖고 보는 거야. 시간.
시간을 갖고,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1년 뒤, 혹은 1년 전, 이걸 쭉 나열하게 되면 하나의 주긴 이제 그 벡터가 나오겠죠? 네? 하나의 리스트가 나오는, 어레이가 나온단 말이죠, 벡터가.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지금 있는 공간 있잖아요. 친구가 있는 공간, 예를 들면은, 뭐, 네덜란드에서 재거나, 아니면 뭐, 런던에서 재거나, 뭐, 뉴욕에서 재거나, 하면 이게 매트릭스로 나오겠죠. 디멘전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디멘전이. 근데 얘네들 다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죠. 시간의 릴레이션십, 어떤 포지션의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한 지점은 뭐야? 그 온도 딱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 Y로 딱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2D로 굉장히 잘 설명하시는 데이터 스트럭처 프로블럼이 있고요. 1D로도 오히려 이거 복잡하면 디멘전이 깊을수록 오히려 안 좋은 게 있어요, 사실은. 예,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2D에서 한 차원을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복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셀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일단 복셀은 그 어레이고 픽셀이거든요. 픽셀이 모인 게 복셀인데 픽셀이 뭔지 보면은 라스터 데이터예요, 결국엔. 라스터 데이터. 라스터 데이터가 뭐냐면 라스터 데이터 반대편에 있는 게 벡터 데이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까지. 네. 벡터 데이터라고 하면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의 포지션 A, 포지션 B를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딱 나누는 건데 이 중간 단계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것들을 deal with 하는 게 이제 라스터 데이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 데이터예요. 라스터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가 여러 장 겹쳐가지고 이제 복셀화 시킨 게 3D 디멘션을 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텔레비전 혹은 이런 아이폰 같은 스크린을 2D로 그러니까 픽셀화된 데이터 스트럭처를 본다면 복셀은 3D화된 3차원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죠. 자, 여기서 퀘스천이 뭐냐면 왜 3차원 데이터 스트럭처 필요하냐는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왜? 왜 3차? 우리가 왜 복셀을 써야 되냐? 복셀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인데 복셀을 쓰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 복셀을 쓰면 더 복잡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복셀을 썼을 때 오히려 더 컴퓨테이션만 늘어나고 더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더 복잡하게 푸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가 잘 설명을 해야 돼. 왜 복셀을 써야 되는지. 2D가 이제 늘어났을 때 이제 복셀이 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 지오그래피컬 데이터를 다룰 때 주로 우리 지도를 많이 다루잖아요, 지도. 예. 지오그래피컬 스케일로 봤을 경우에는 엘리베이션이 무의미예요. 워낙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2D의 이미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오그래피컬 스케일이니까 막큰 어떤 지도라든지 막큰 영국역 있고 막 이런 스케일로 다뤄도 되는 거예요. 너무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션 자체가. 근데 3D로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앱스트랙을 시킨 거지. 그 지금 우리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2D로 앱스트랙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스케일 좀 다운 시키게 되면은 벡터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Z-axis를 담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건 2D로 설명이 안 돼. 그죠? 2D 위에서 봤을 때 되게 데이터들이 프리저브가 안될 거예요. 만약에 밑에 나무가 있거나 작은 건물이 있으면 걸려가지고 밑에 안될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3D 복셀이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벡터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벡터 데이터 스트럭처로도. 예. 네. 친구가 생각하는 지하철 노선표 있죠. 서울 지하철 노선표. 이게 벡터 데이터 스트럭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저걸 볼수 있거든요.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하철을 생각을 해봐요. 지하철이 건물 위까지 올라간다고 쳐봐요. 위에 정거장이 있고 다시 내려온다고 쳐봐요. 여전히 지하철에 쓰는 방식으로도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지점만 올리면 되니까. 포인트에 지점만 올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벡터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디스크리트한 정보들을 다루는 디스크리트함. 디스크릿이 뭔지는 아시죠? 네. 되게 딱딱딱 이렇게 정형화된 정형이 아니라 이제 명확하게 도메인이 딱딱 정해진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1, 2, 3, 4 이런 디스크리트한 정보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스트럭처로 설명하면은 더잘 설명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프란 데이터 스트럭처 쓰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벡터 반대편에 있는 라스터 데이터는 픽셀은 복셀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태양빛이 딱 들어왔을 때이 지점과 이 지점의 중간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복셀 데이터 스트럭처가 좀더 유용하게 설명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내 생각에 친구가 이제 나도 이제 오늘 지금 처음 듣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약간 그런 관점도 좀 유의미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어떤 그 컨텍스트가 있다고 친다면, 컨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 컨텍스트 안에 주요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들어와. 그렇죠?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들어왔을 때, 썬라이트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뭐 비전이라든지, 비전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은 비어빌리티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떤 그말 그대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환경이 될수 있는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내가 원하는 룰이 있어. 혹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제 생각엔 이 각각의 엔티티들이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인터랙션 하겠죠. 그 릴레이션십은 친구가 정해주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데이터들의 결과가 되게 디스크리트하지 않은 데이터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태양빛이 있어. 그럼 한 공간을 빵 때렸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태양빛이 뭐 1로 들어와. 선라이트, 디렉트라이트가 1로 들어와. 그리고 여기는 0으로 들어와. 예를 들면 이 지점은요. 그러면 0, 1로 이렇게 나눠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뭔가 아웃컴을 만들면은, 제 생각에는 복셀보다는 좀더 다른 데이터 스톡처가 중요할 것 같고, 이 중간 단계 값들을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이 중간, 이 그레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 썬라이트 1로 들어오는 공간과 썬라이트 아예 안 들어오는 공간과 이것들을 인터폴레이션 할때 중간 지점이 0.5가 되겠죠. 중간이니까. 요 끝에는 0.3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리니어 하게 되니까. 근데 이 리니어하지 않고 다른 값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미니풀한 리서치가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온도라는 건 그렇잖아요. 온도가 그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동일하게 줄진 않잖아요. 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온도가 더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막 이런 식의 어떤 함수 관계 찾아보는 것도, 이런 리서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복셀 데이터 스트럭처가 일단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건 여러 명이 보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이따 그 녹화 끝나고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거기 좀또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 있으세요?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 많이 했나? 아니 좀더 생각했던 질문들.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파라미터를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마세요. 되게 간단한 파라미터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디파인도 되게 잘해보세요. 문제 디파인, 그러니까 리서치 캐시, 그러니까 그 케이스 스터디를 쭉 유스 케이스를 보면서 친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내 관심사들, 내가 전에 들었던 수업,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산업 디자인 관점에서 볼수 있는 아스펙트 자주 쓰세요. 산업 디자인이고, 친구가 아까 사실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뭐 아이케아에서도 일을 했다면서요. 근데 아이케아에서 일했다는 건내 생각에 아이케아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물건이 들어오고 어떻게 밖에 나가고, 그럼 이것들이 만약에 이러한 비헤비어들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러한 비헤비어들이 아까 얘기한 인포매틱스 관점으로 어떤 건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의할 수 있다고 친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수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서 게이미피케이션과 거기에서 어떤 3D멘셔널한 픽셀들, 즉 복셀들이 과연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로 설명할 수 있는 프로블럼이 무언가, 이 문제를 디텍트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하나 딱 찍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A라는 문제가 있어. 이 A라는 문제와 가장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하게 그 릴레이션십이 잡힐 수 있는 데이터가 요건 것 같아. 요게 키일 것 같아. 그럼 그렇게 가설을 친구가 세우는 거고, 이게 맞는지도 확인하고, 혹은 맞았다고 친다면 오히려 반대쪽으로 틀리게 만들어 보는 거야. 이거와 정반대되는 가설들을 세워가지고 이걸 깨보는 거야. 내가 세운 게 정말 맞는지, 이게 정말 코릴레이션 한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면서 이제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좀 도움을 아니, 드리고 싶었던 분입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드리라서 이거 다 녹화해서 또한번 또,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게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서 질문 네. 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컴퓨테이션한 방법론이에요. 컴퓨테이션한 방법론들이고, 이 방법론들은 사실은 우리가 망치 갖고 뭐 빌딩도 지을 수 있고요, 뭐 자동차도 망치로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도구라는 거 갖고 여러 가지 쓸수 있듯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방법론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요. 일단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강한 선을 하나 긋는 거. 강한 선을 하나 긋고 이 선들의 색이라든지 방향성은 계속 붙이는 거예요. 붙여나가면서 이게 5년, 10년 지나면은 이 강한 선보다 또 다른 축의 선이 또 하나 박힐 거고. 그러면 그게 친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혼란을 더 드릴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래스포 파이썬보다는 좀 파이썬만 활용을 해서 조금 더뭐 디스스나 이제 좀 작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그래스포 파이썬도 제대로 모르는 좀 이제 막 들어가는 단계에서 그냥 그 파이썬만으로도 똑같이 어떤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약간 고민이고 좀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방법론과 어떤 그 하이레벨 서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친다면 지금은 기술적 측면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아이디어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그 그라스호퍼 환경은 사실 안 좋아요. 지금 친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예. 왜냐면,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시저한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내가 하던 방식들을 그냥 쭉 풀어 가지고 기술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래밍, 비주얼 프로그래밍 다 그러하죠. 되게 프로시저한 프로그래밍 방법인데 지금 친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에 좀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하고 얘네들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보면서 계속 그 릴레이션십을 튜닝해야 돼. 네,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에이전트가 있어. B라는 에이전트가 있어.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가까이 왔을 때 얘는 뭐한대 때려. 뭐 얘는 도망가. 도망가고 한 대. 각각의 어떤 이런 회피라든지 공격 기능들이 있다고 친다면 내가 정의는 해놨지만 컨텍스트가 어떻게 따라서 얘들 어떻게 비해비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디자인, 어떻게 보면 이터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서로 가장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튜닝이 될지, 그 릴레이션십들을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그라스호퍼 환경은 사실 좋진 않아요. 예, 네, 올바른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어떤 환경이 올바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그, 내가 정의를 하고 이 정의들의 릴레이션십도 계속 튜닝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요. 예.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파이썬 코드를 잘짤수 있으면 그냥 파이썬 코드 자체로 끝낼 수 있고요. 그럼 C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파이썬 안에 있으니까 파이썬으로도 가능한 아니 죄송합니다. 그라스호퍼 안에 있으니까 그라스호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컴포넌트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코딩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 어떻게 보면은 뭐 게이미피케이션도 그렇고 뭐 이런 에이전 베이스도 그렇고 유니티가 굉장히 편해요. 정말 정말 편해요. 아니면 자바 프로세싱 혹은 요즘은 이제 뭐 P5JS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쓰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루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만들어놓고 내가 변수 바꾸면 한번 실행되잖아요. 물론 타이머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좀 부족하고 말 그대로 이제 뭐 OpenGL, WebGL 되게 로우 레벨에는 약간 상위 레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파이썬도 오픈GL이 있어요. 네, 파이썬도 오픈GL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캔버스 쓸 수가 있어요. 안 쓰더라도 내가 이렇게 코딩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 렌더링을 돌수 있으면 그냥 알고리즘만 짜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첫 번째는 화면에 보여지는 거야. 화면에 보여지는 거.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리졸브가 돼 있죠. 그라스호퍼도 리졸브가 돼 있죠. 그라스호퍼도 화면을 그리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뭐 렌더링, 뭐 파이프라인 이런 거 잡을 필요 없잖아요. 뭐 쉐이드를 쓴다던가. 자바 프로세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걔네들도 다 리졸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화면에 해당되는 렌더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그라스프 있죠. 뭐 파라미터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서 그냥 파라미터를 코딩하면 되겠죠. 혹은 유니티도 그걸 그냥 코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은 도우미들이고 가장 핵심은 이제 알고리즘 파트인데 어떻게 보면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어느 한 부분에 코드 짜놓으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분명히 코드를 짜야 되는데 프로시저 하긴 절대 안 풀립니다, 지금 거는. 프로시저하게 할것 같으면 엄청 복잡하고 막 디버깅도 되게 힘들 거예요. 어느 수준의 저 논문이라기보다도 그 이제 뭐랄까요? 내가 지금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A라는 논문을 쓸 거야. 그러면은 A라는 논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만들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프로포 컨셉으로 친구가 딱 뜯어가지고서 핵심만 나레이티브 하는 것만 만들어도 충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됐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드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좀 맞춰서 드리면은 그 얘기예요. 내가 프로블럼을 확실하게 디텍트를 하게 되면 이 프로블럼은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이 프로블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글도 나오고 구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핵심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 거라고. 한두 군데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는 거지, 내가. 짜보고 그 부분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친구가 아무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아예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낼로우 다운 할수 있는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탑다운 어프로치가 아니라 바텀업 어프로치로 하나의 문제를 잡고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 알고리즘만.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좀 힘들다고 하면은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해요, 그냥. 아, A라는 에이전트가 있고 B라는 에이전트가 얘네들 이런 비해저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세트들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페이크 데이터, 데모 그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더미 데이터를 그냥 그라스프로 갖고 와요. 예. 네. 그냥 갖고 온 다음에 이거는 따로 뜯어서 그냥 설명하고 데이터들 들어왔죠. 그럼 이것들만 쿠킹하는 코어 알고리즘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친구의 지적 재산이 되는 거지.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일단은 프로블럼 디텍트하고 내가 다 그걸 할수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도 그렇고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점 한두 군데 잡아가지고 가장 익숙하게 일단은 그라스퍼는 쓸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라스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핵심이 되는 것들은 코드로 작성을 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뭐야? 결국엔 내가 뭐이 학교 나왔어요? 뭐 이런 경력이 있어요? 이런 논문을 썼어요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실력이거든요. 내가 진짜 네가 뭐 했냐가 아니라 나뭐할줄 알아요. 혹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나 뭐뭐뭐 했어요. 이게 더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도 논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가 막 글도 써보고 논리도 잡아보고 코딩도 짜보고 하면서 실력을 늘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라스퍼로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그러면은 그라스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이거 왜안 되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럼 이거를 코드로 한번 구현해보고 그럼 되네? 그럼 이거 된다면 이것도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텀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란 말인 거죠. 뭐한 달, 두달 정도 누적시키면은 이게 큰 청크들이 나와.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버뷰 하면서 이제 팩토링을 하는 거죠. 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이것만 좀 쌓이면 그때 한번 유니티를 봐보는 거야. 그때 한번 뭐 파이썬을 보면서 그거를 그 와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되니까 이게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누적돼야지 그냥 아,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하면은 이 경험을 다 겪으면서 간 사람과 나중에 실력 차이가 확 나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델프트에서 지금 그 석사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친구 갖고 있는 아이디를 얼만큼 그 뭐랄까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되게 인트레스팅한 파트가 갖고 있네.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하면서 그 집을 잘 설명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핀포인트를 찍어서 거기서부터 점점 살을 붙여나가라. 네. 근데 그 붙여나가는 방법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만들어놨죠. 전체 테크놀로지가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친구는 역설적으로 거기서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 방향으로.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럼 유니티에서 파이썬은 그막그 라이브러리 같은 거 추가하는 게 훨씬 더 그래스포 파이썬보다는 좀 수월한가요? 그
이제 보컬스 유니티는 파이썬. 파이썬이 없어요. C샵으로 돌아가요. 아. 그래서 저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지금 파이썬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쓰려고 하는 이유요. 사실 그동안 지금 약간 그동안 했던 작업들 같은 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거나 이제 교수님들도 계속 소개를 했던 게 파이썬이라서 네, 지금 네, 그건 약간 시도를 그럼 해보려고 한 건데, 네. 통한 리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네네. 이거를 이제 지금에 갖고 있는 어떤 그 학교에서 처해 있는 어떤 역학 관계들 나와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파이썬을 쓰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있지만 그냥 코드를 어느 정도 짜다 보면은 이게 언어와 상관없이 이렇게 써야 돼요. 결국에는. 그쵸?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아. 친구가 디자인 사무실 열었어. 직원을 뽑았어.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거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데 걔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포토샵밖에 못 썼어. 난 2D밖에 못 해요. 3D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들지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파이썬을 썼을 때 요즘 제가 들었을 때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과거 했던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옮기면 돼요. 포팅하면 되니까. 거기 인바이런먼트에 맞춰가지고. 저도 뭐 계속 포팅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파이썬에 이미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쓸 경우. 예를 들면 numpy라든지 scikit-learn이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 쓸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도 있어요. C#에도 있고 있긴 있지만 거기에 이미 과거에 친구가 해놨던 게 있다고 친다면 이제 그런 건좀 이유가 되죠. 그리고 아니면 데이터 프로세스가 되게 인텐스하게 일어난다던가 이런 경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프로치 써도 돼요. 데이터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파이썬으로 이미 했던 것들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어요. 요거 설명해 논문에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데이터들 있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다른 거 설명할 때는 뭐 C샵에 가서 설명해도 되고 그라스호프에 설명해도 되고 끊으란 말이죠. 탁탁탁. 끊어가지고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접근을 하란 말인 거죠. 굳이 하나에 딱 스틱 투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좀더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논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풀어야 되는 그 문제에 드리븐된 게 아니라 내 환경에 드리븐돼서 물론 이거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다 그렇고 포장이 가능하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루면은 이거를 말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관점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눠서 접근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라요, 프로세스를. 예.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C#에서 한다 치더라도 혹은 자바 환경에서 친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거 좀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지네릭 비디오가 올라가니까. 그냥 아예 서버를 하나 만드는 거야. 파이썬 서버를. 예. 파이썬 서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유니티에서는 인터액션만 일어나. 인터액션만 일어난다면 그거 다 기록을 해가지고 파이썬 서버에 던지는 거죠. 던져서 거기서 이제 프로세싱 한 다음에 거기 나오는 데이터들 받아서 다시 여기다 인젝트시키고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구현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에 논문에서 필요하면 이런 말은 적으세요. 얼마든지 적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예, 파이썬이 이렇게 돼 있다. 그 중간에 브릿지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디벨롭먼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주객이 전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논문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서 이상한 막 개발 같은 거 하면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 브릿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건 누구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정해진 거야. 그냥 수식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그 안에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게 이렇게 브릿지 될 거다. 이런 것들은 글로 이제 논문에 적으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파이썬으로 아마 파이썬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네,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파이썬 다루고 파이썬이 일단 직관적이고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파이썬을 정말 모르겠어요.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다 들었다고 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유니티라든지 오픈지에 웹지를 할수 있는 거 파이썬에서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예.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상에서는 이게 프로시저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가능하죠. 근데 엄청 왜 굳이 이렇게 하지? 그런 현타가 많이 올 정도로 복잡해진다는 거죠. 예. 네. 아, 제가 너무 준비를 막 별로
못 이게 해가지고. 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거 우리 사전에 뭐 얘기하고 있는 거 없었잖아요. 바로. 바로 이제 하는 거, 저도 이제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제대로 고민을 못 하고, 뭐, 입력된 부분만 이렇게 드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약간 되게 거칠게 한 거는 이 봐주시는 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저희끼리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게좀더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이 비디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과정들, 이게 분명히 내 입장에서도 분명히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혹은 이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들을 갖고 있다고 친다면, 그런 학생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동량으로 계속 듣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런 차원으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지금 한 56분이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마무리 짓고,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면서 화면 공유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 이제 제가 그 길게 슬랙으로 이렇게 답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들 댓글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톡으로 주실 때 그러한데, 어쨌든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보낸 게 쉽진 않았을 거고, 또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미지랑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사실 바빠요, 나름대로. 네. 울진 않습니다, 저도. 근데 그 와중에서 이런 것들은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뭐 인사하고 이제 비디오 녹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많은 뭐 디자인 학생분들 네, 정말 파이팅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선뜻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도 아니고 네,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는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제 친구가 또 갖고 있는 걸 후배님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이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는 반도체 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임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 일어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강국이 되는 게, 우리 학생분들, 선배님도 후배님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 이런 아이디어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고, 델프트 혹은 네덜란드, 유럽 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산업 디자인, 혹은 건축 디자인, 공간 디자인, 뭐 랜드스케이프, 도시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혹시 이 대화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우리 그 솔규님한테 이제 이렇게 받았으면 나누고 그래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